아빠 따라와. 어, 잠깐만요. 와. 이거 창이잖아요. 저게 먼저 멧돼지가 새끼들이 군이라서. 예. 네. 그래서 겁나서 이걸 갖고 다녀, 내가 산에 갈 때. 인디안들이 쓰던 이제 그런 창이라고 이걸 만든 게. 아. 굉장히 가볍고. 끝에는 내가 이제 빗자루. 아. 빗자루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던질 때. 네. 이렇게 던지면 이게 수평을 잡아서 딱 날아간다고, 이게. 그 화살 그 뒤에 그 꼬리. 그렇지. 그 역할을 하는 거군요. 흔들리지 않게끔. 실제로 이걸로 멧돼지를 잡아보신 적은? 아, 잡아보진 않았지. 무서워서 그냥 갖고 그렇죠. 다니는 거예요. 호신용으로 그냥. 호신용이지, 그렇지. 아, 뭐 인디언 창만 있다면 아무리 깊은 산속이라도 무서울 게 없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야, 용맹한 풍산개, 풍산개 호위까지. 예, 산행 내내 아주 뭐 든든하시겠어요. 뭐 그러고 가시니까 꼭 뭐 아마존에 온 것 같아요. 사냥 나온 것 같아요, 사냥. 네. 멧돼지 사냥 가는 거죠. 여기서 내가 먼저 멧돼지 어미 새끼 일곱 마리 들은 거 여기서 만난 자리네. 아, 여기서 만난 거예요? 네. 와. 가까이서 본 거지. 와, 큰일 날 뻔하셨네요, 진짜. 든든한 풍산이가 있으니까 천만다행이지. 풍산이 없었으면 나 혼자 정이다 오면서 사고 날 뻔했지. 와. 이리 와. 이리 앉아. 내가 죽을 때까지 들고 살아야지. 아이고, 이뻐. 오, 여기 뭐 하나 있네. 이런 게, 이런 게 다 연삼이네. 아, 연삼이요? 네, 연삼. 잎과 줄기 모양이 꼭 단기를 닮았다는데요. 바디나물이라고도 불리는 연삼입니다, 이게. 이 전체가 다 연삼인데요? 여기 연삼 군락지니까. 아. 나물도 먹고. 네. 그다음에 이제 내가 당뇨가 있으니까 이제 당뇨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좋아가지고 내가 이런 것도 많이 채취해서 먹고 그랬어. 아, 당뇨가 있으세요? 당뇨가 이제 많이 올라갈 때는 한 450까지 올라가고. 한 10년 정도 됐어, 그렇게 저가 이제. 아. 와서 이런 것들 많이 해 먹다 보니까 좋아지 많이 줄어졌어. 지금 한 150 정도? 그렇게 왔다 갔다 했네. 이건 내가 자주 먹어야 되는 거라서 캐가야 돼. 네네네. 자, 승윤 씨가 조심스럽게 캐보는데요. 나 이제 멧돼지 하나 지키고 있을게. 네. 아, 든든합니다. 오, 꽤 큰 것 같은데. 아, 크네. 아, 야, 좋다. 완전 대물이네. 예. 뭐 하여튼 건강에 좋게 생겼어요. 이 잔뿌리가 이렇게 많은 게. 아, 아주 그냥 진짜 기운이 좋아지네요. 이거 보는 순간. 뭐야? 뭐 있나 본데요? 두더지. 두더지? 오. 우와. 두더지가 아니라 약초를 캐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치. 국내 최초 약초 캐는 강아지. 도망갔나 보다, 풍산아. 야, 얘 칙 잘 캐겠는데? 이 정도면은 뭐 칙도 캘 수 있겠는데? 풍산아, 이제 가자. 가자. 풍산이도 뭐. 자, 또 다른 약초를 찾아서 다시 길을 나섭니다. 귀한 것일수록 얻기가 더 힘든 거겠죠? 가도 끝은 없고, 그 품은 아득해지는데요. 아, 어디까지 가세요? 아, 바로 요 위에야. 야, 이거 한 시간 전부터 여기 하라고 하시는데. 진짜 거기에요? 여기야. 으쌰. 아, 냄새. 여기서부터 냄새가 나네. 냄새요? 네.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요? 와, 우. 야, 이거 뭐. 엄청 험하네요. 응. 어. 여기 뭐가 있네요? 네. 이것이 한잎버섯이네. 한잎버섯? 네. 예, 이 한잎버섯은 여름에서 가을에 걸쳐 침엽수, 특히 소나무 가지에 무리를 지어서 자라는데요. 한잎버섯이 꼭 밤처럼 생겨가지고. 네. 한입에 쏙 들어간다고 해서 한잎버섯이네. 아, 그래서 그냥 한잎버섯. 야, 진짜 먹음직스럽게 생겼는데요? 네. 밤같이. 그렇지.
보통 이 소나무가 죽은 지 한 4년 정도 되면 이 버섯이 나오기 시작해. 그렇죠. 와. 밑에 구멍이 뚫렸지. 한번 냄새 맡아보시게. 아, 냄새 난다. 야, 진하다. 여기 이제 구멍이 뚫려야 익은 거고, 네. 구멍이 안 뚫리면 안 익은 거야. 구멍이 뚫렸어. 아, 이게 생긴 건 자꾸 귀엽지만 항암 효과가 있다는 약용 버섯이라고 합니다. 예, 저도 많이 땄어요. 네. 아, 맞다. 아, 냄새 향이. 네. 어, 진짜 좋네요, 향이. 이렇게 따면은 네. 아무것도 배부른 것 같아요. 뭐 제가 다 먹겠습니다. 그러지 뭐. 아, 얻은 게 많아서 이제 산행만으로도 이미 건강해진 느낌인데요. 아이고, 지금 여기서 좀 쉬었다 가지. 아, 그럴까요? 네. 아이고, 다리야. 아, 좋네. 근데 오늘 이 뭐 채취한 거 보면 주로 뭐 항암이나 뭐 당뇨에 좋은 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채취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당뇨가 있었는데 췌장암이 걸렸지. 암이요? 암 걸려가지고. 아, 실제로 걸리셨다고요? 바보이 수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 이거 췌장암 수술하신 거예요? 췌장암 수술해가지고. 아, 지금 괜찮으신 거예요? 지금 여기 와서 많이 좋아진 것 같아. 산골살이란 목표를 이루기 바로 직전 췌장암이라는 변수를 만났습니다. 몸을 혹사시킨 무심했던 지난 날을 되돌아보게 됐죠. 시장에서 장사하다 보니까 새벽에 경매 끝나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막 그래. 그때부터 술이 시작되면은 이 사람 한 잔, 저 사람 한 잔, 내가 술 좋아하는 거 아니까 어, 자네 일로 한 잔하게 이런 식으로. 한 잔씩 한 잔씩 먹으니까 아침에 한 두서너 병, 낮에 먹고, 저녁에 먹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한 7, 8병, 한 10병은 기본이었네. 병원 가서 검사해도 간은 깨끗하다 그래서 그냥 신경 안 쓰고 술을 먹었지. 방심을 하셨던 거네요. 그렇지. 몸무게가 줄어드는 느낌이 들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4kg, 5kg, 8kg까지 줄어들더라고. 진찰을 해봤는데 췌장의 악성 종양이라고 2기에서 3기 이렇게 넘어가는 중이더라고. 아, 충격이 엄청 크셨겠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더라고. 그냥 가나 이런 생각도 했었고 마음이 착잡하더라고. 항암 치료하니까 백혈구, 적혈구 같이 싸잡을 적이니까 발바닥이 못 말리는 것처럼 이렇게 말라비틀어지더라고. 걷기도 힘드셨겠네요. 걷기도 힘들었지. 막 발이 막 부르트고 날, 발톱이 빠지면 막 그런 난리가 나니까. 발톱이 빠지고요. 그럼 발톱이 저절로 빠지더라고. 그래도 그렇게 고생했어도 지금 그래도 마음이 편해. 이제 6개월에 한 번씩만 가서 검사만 봤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깨끗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기분이 좋더라고. 이제 살았구나 하는 기분이 들더라고. 아픈 몸으로 산을 찾는 건 계획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더 큰 자연의 힘을 알게 됐죠. 이곳에서 건강하고 보다 행복하게 그에게 새로운 인생 목표가 생겼습니다. 아, 덥다. 에이. 아이고. 아, 지금 놀아야지. 아, 이거 들어가시게요? 여기서 좀 놀다 가야지. 아, 그럴까요? 아, 이 골프채에다 연결하셔서 만들었네요. 이게 부러지지도 않고 아주 좋아. 아, 이거 살짝 걷어내고. 남들한테는 비싼 골프채지만 예. 나한테는 그냥 이 정도네. 아, 플렉스. 하여튼 아. 바쁘지 않으면 한번 들이대보세요. 들이대야죠, 물에다가. 땀으로 흠뻑 젖은 몸 시원하게 식혀줘야죠. 자연인의 물놀이 시간입니다. 가만 있어. 오, 차가울 것 같은데. 어, 저! 어구! 아, 좋네. 아, 좋네. 어, 저! 아, 이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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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물 진짜 차갑네요. 시원하고 좋지 뭐. 아, 천국이 따로 없다. 아유, 시원하다. 노천탕 느낌 나요. 야외 그 노천탕. 여기서 누가 보는 사람 없네? 저기 새가 보고 있다. 아유, 수영 잘하시는데요? 아이고, 승윤 씨도 어린아이 된데 뭐 신나게 물놀이 즐기네요. 또 물놀이 하면 물싸움 빠질 수 없죠. 예, 네, 그래요. 장난기만은 자연인과 그게 뒤지지 않는 승윤 씨. 아유. 아우, 근데 끝이 안 나는데. 한바탕 물놀이 즐기는 동안 서서히 날이 저물어 갑니다. 아주 잘 해놨네. 뭐 이 정도면 완전 프로네, 프로. 감사합니다. 매운탕을 끓여보자고. 제가 안 그래도 좀 예상은 했었거든요. 어쨌든 좀 매운탕도 전문이실 거 아니에요. 매운탕도 뭐 맛나게 끓이지 뭐. 네. 쏘가리 매운탕이 또 특히 더 맛있잖아. 아이, 시원해요. 아이, 능숙한 칼솜 씨.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이거는 뭐 각종 버섯들인가요? 네, 그거 이제 내가 지금 몸을 좀 생각해서 이제 버섯 같은 거 좋아하니까 이제 꽃송이 버섯이 이 항암학교가 좋고 이랬다 해서 그걸 아이고 요거 요거 그거하고 표고버섯하고 두 가지를 아 이야 형이 꽤 많네 예 예 어 근데 이렇게 미끌미끌한 게 이렇게 계속 있는데 이대로 그냥 하는 건가요? 예 괜찮아요 이 쏘가리는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아... 씻어놔도 진이 나오는 게 쏘가리 계곡 같은데 지금 피서 나오는 듯한 네, 그렇죠. 그런 기분이에요. 근데 이걸 항상 이런 기분으로 사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 여기서는 뭐 또 이런 걸 또 좋아했고. 후추도 들어가죠. 후추가 들어가야 잡내를 없애죠. 으쌰! 진짜 푸짐하네요. 이게 이제 끓고 나서, 한번 끓고 나서 버섯을 넣어야 돼요. 아, 근데 한 3분 만에 지금 다 하셨어요. 원래 이제 음식을 할 때는 간을 안 봐요. 이제 간은 손님이 봐야지. 그 눈대중으로 그냥 네. 느낌으로. 그렇죠. 아 버섯 예쁘네요.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이게 진짜 더 예뻐 보이네요. 자, 어쩔 수 없고. 우리도 아주 정말 진짜 제대로 왔어요. 매운탕의 정석. 어, 깻잎, 깻잎 안 넣으세요? 아, 맞아, 깻잎 넣지. 호, 호, 어떻게 아무튼 진짜 프로네. 나부터 다 프로같아. 깻잎이 들어가야 또 맛있죠. 밥도 좀 올려놓고. 네. 이건 솥단지, 무쇠 솥단지 금방 밥이래. 맛은 물론 건강까지 신경 쓴 쏘가리 매운탕이 맛있게 익어갑니다. 반찬이 있어야 밥을 먹지? 아, 네네네. 야, 요 장아찌들. 장아찌 내가 직접 담근 거네. 여기서 밥이 다 됐을 것이네. 네. 잘 됐네. 오. 어, 갑자기 말투가 또 사극톤으로 됐어. 자, 얘는 정말 진짜 장난꾸러기세요. 자, 콩과 연꽃 열매를 넣은 영양밥도 듬뿍 담아두고요. 이렇게. 자, 얼큰하게 끓여낸 쏘가리 버섯 매운탕까지. 아, 정말로 완벽한 저녁 상이 되겠어요. 와. 허지 듬뿍. 예. 아, 잘 먹겠습니다. 네. 예. 한번 드셔보시죠. 예. 아, 드시죠, 드시죠. 국물을 한번.
먹을 때마다요. 식도를 이렇게 간지럽히면서 이렇게 싹 내려가면서 이게 쫙 온몸 가득 꺼지는 이 그 칼칼하면서 얼큰한 맛. 입에 달라붙죠. 네. 정말 맛있네요. 역시 쏘가리. 아, 꽃송이 버섯. You still growing. 이 꽃송이 버섯이 맛있네요, 되게. 씹히는 감촉도 네. 자각자각하면서도 맛있어요. 전 이런 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얼마 안 남은 살들을 이렇게 쪽쪽 발라 먹으면. 이 쏘가리한테 찔리면 엄청 아파요. 아. 그래서 가시가 있는 생선은 매운탕이 맛있어요. 요거다 요거. 살도 막. 자, 쏘가리 회에 이어서 저녁에 매운탕까지. 아우, 정말 알뜰하고도 푸짐한 저녁 식사입니다.